그 선수나 일반인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고려, 배려, 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운동 방법 외에 이 사람이 뭔가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 트레이닝, 획일화되어 있는 운동이 아니라 뭔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근육에 자극을 시키니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운동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보다 더 발전돼 갈수 있는 운동 방법. 그러려면 뭐 전반적인 뭐 회복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기능적인 이론보다는 실기적인 자극에 어떤 자극을 뭐 지금 원하시는 등에 관련된 거, 뭐 어깨에 관련된 거, 하체에 관련된 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지금 패턴 자체가 생활 패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하니까 거의 운동 시간이 저녁 9시부터 시작해요. 출근은 그러면 몇 시쯤 하시나요? 저가 8시, 8시 9시. 오전 일찍 가시나요? 네. 거의 주로 그러면 개인 레슨을 진행하시나 봐요? 저는 회사원. 아, 일반 회사원. 그러면 8시에 가셔서 뭐 식사를 뭐또 점심때 드실 테고 그거는 뭐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일단은 딱히 대회가 좀 많이 멀어서 일단 지금 일반식 점심은 일반식 먹고 저녁만 또 네, 아침 저녁 정도로만 관리를 하는 수준입니다. 아침 저녁 그럼 퇴근 시간도 일정하시겠네요? 네. 그럼 일정을 대략 몇 편의해서 시쯤? 이제 집에 오면은 한 8시 반이 정도 돼서 헬스장 가면 9시 이 정도 시간은 돼요. 9시. 운동이 그러면 운동 시간이 그러면 9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9시 이후에. 저녁에 주로 하는 그러면 지역이 그러면 실례가 안 편이고. 되면 전 인천. 인천 쪽. 영양도. 운동 경험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한 16년도부터 예? 좀 16? 16년도부터 웨이트를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16, 17, 18, 19, 한 3년 이내 정도 경험 되시겠네요? 그러면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거의 컴퓨터 작업이 많으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예, 많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앉은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나이도 들고 이래서 그런지 살이 너무 잘 찌는 체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운동을 시작해볼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발레? 취미 발레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발레핏 같은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다가 필라테스도 조금 하다가 그러면서 약간 필라테스가 약간 근력 운동도 그렇죠. 많이 스트레칭 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좀 필라테스를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웨이트를 좀 해볼까? 배워볼까? 이랬는데, 웨이트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운동을 네. 시작하기로 됐고 시합도 지금 네, 작년에 처음 네 나가가지고. 시합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셨나 보네요. 그냥 메리트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되게 회사 다니면 되게 삶이 되게 루틴한데, 그렇죠. 약간 좀 삶에서 약간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되게 좀 삶의 활력을 엄청 받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권하거나 일반 분들한테 권하거나 운동을 막연히 운동하는 것보다 뭔가 목적, 우리 선수님처럼 목적을 갖고 운동하는 경우하고 그냥 막연히 운동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의 아니게 시합을 자연스럽게 나갔다 그걸 못 느꼈다 후에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냥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볼까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합을 나가는 경우도 네, 있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한 2년? 1년 반 정도 하고 프로필 사진 한번 찍었었어요. 그랬는데 좀더 몸을 더 보완해가지고 대회를 한번 나가볼까 나도 이래가지고. 제가 선수도 했었고 지금 심판도 하고 있고 일반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 저도 한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보면 남자 고객이나 뭐 남자 선수를 가르치는 거 하고 여자 고객과 여자 선수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일단은 의욕은 훨씬 더 제가 판단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의욕은 처음에 앞서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는 강한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조금씩 변화율이 크고 남자분들은 목적의식이 처음에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더 남자들은 뭐 이렇게 이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욕구는 다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보다 좀 더 강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늦게 발산이 돼요.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해서 나중에 극대화되는 게 굉장히 높아지는데 여자분들은 약간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잘 극복하는 분들은 뭐 시합까지 나가셔서 무대에 서는 거를 즐기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또 무대에 섰다가 굉장히 실망을 안고 운동을 또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무대에 한번 섰던 분들은 본인의 그 성적하고 상관없이 네. 뭔가 이뤘다는 그런 네, 성취감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한 뭐 80% 이상들은 다시 운동을 더 열심히 진행하시고 지금 우리 선수님처럼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네. 시키려고 하는 게 네, 크거든요. 예. 그런 경험을 제가 조금 오늘 도움될 수 있도록 한번 운동의 루틴을 한번 짜보고 진행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합 경험은 딱 한 번이신 거고 네. 운동 트레이닝 경험 한 3년 정도 잡으시면 네. 될 것 같고 현재는 일반 회사원 네.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 궁금한 걸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스포츠 모델 부분에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등 부위를 보완하고 싶은데 이게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예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심판으로서 보는 스포츠 모델 부분에 여자 선수의 그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고 선수가 또 노력할 부분도 있는데 등을 좀 두껍고 넓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두껍고 넓다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네. 뭐 노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자는 뭐 피지크가 있고 뭐 나는 바디피팅이스 뭐 뭐 피규어, 비키니, 뭐 스포츠 모델 부분도 있는데 스포츠 모델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식 종목이라기보다는 번외 종목에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합을 처음 나가신 분들이 스포츠 모델이나 아니면 비키니 종목으로 가셨다가 이제 점점 근육량이 좀 많은 네.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스포츠 모델이라고 딱 한정을 딱 졌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표현이 이제 뭐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껍고 넓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뭐 넓긴 넓어야겠죠. 뭐 이렇게 뭐 어깨와 뭐 넓은 등을 가지면서 허리 라인은 굉장히 얇으면서 몸을 틀었을 때 프론트 포즈를 잡았을 때 굉장히 얇은 허리가 강조돼야지만 스포츠 모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비율이 좋게 나오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등을 좀 섬세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을 자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진짜 남자 바디빌더처럼 두툼하고 넓은 등, 뭐 도리안 레이치 같은 그런 등을 원해서 운동을 지금 이렇게 선정하신 건지 제가 제 등을 이렇게 봤었을 때 네. 다른 이제 상위권 선수들이랑 제 등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부족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았어요. 이제 디테일한 그 사람들이 저보다 그런 부분 등의 기립근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이 더 선명하고 네. 두껍고 이래서 네. 점수가 더 잘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아래에 네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심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모델 부분은 과도한 근육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모든 경기는 비교잖아요. 비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선수가 앞프론트 포즈하고 백포즈를 잡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몸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과도한 근육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근육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남성화되어 있는 근육은 안 되겠지만 그게 표현하긴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강하면서 근육이 있으면서 여성스러움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더 심하면 그게 피규어가 되는 거고 피지크가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스포츠 모델은 제가 봤을 때 판단할 때는 일단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근육의 세퍼레이션, 뭐 데피네이션이 너무 강해서 혈관이 막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근육의 형태가 너무 굴곡이 많이 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정도 되면 스포츠 모델하고는 좀 맞는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껍고 크기보다는 조금 모양새를 약간 선명한 방법과 근육 고유의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형태, 그 지방을 걷어내서 그 등이면 등 부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위로 얘기하면 승모근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뭐 등이 안쪽에 있는 능형근도 있고 뭐 소원근, 대원근 여러 가지 근육이 있어요. 물론 광대근도 포함되시겠고 척추 기립근은 하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립근 속 안으로 해서 쭉 길게 올라가는 근육 크기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근육을 디테일한 팔꿈치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등 상부, 등 중앙, 등 하부를 골고루 작용시켜서 등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게 그런 루틴을 짜시는 게 훨씬 더 스포츠 모델 부분의 표현이 이거는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포즈를 잡아도 뭔가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스포츠 모델 부분은 대회마다 좀 요강들이 다르겠지만 뭔가 야구 배트를 잡는다거나 되게 많죠. 많이 보셨죠. 네, 네. 그 도구를 이용해서 포징을 잡았을 때 그 모양이 아름답고 예쁘게 나와야 여자 스포츠 모델로서 높은 점수를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상의해서 관련된 운동 루틴을 네. 하고 계셨던 걸 한번 보고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될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어깨 부분에서는 어깨 후면을 좀 많이 운동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남자 선수들도 그렇고 여자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어깨 후면과 등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운동 형태예요. 네. 팔꿈치의 각도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만 더 하면 어깨 후면이 될 수가 있고 좀만 내리면 예, 등이 훈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매치해서 이 운동 방법 또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깨 후면에 고립을 시켜서 과연 어깨 후면 근육만 사용을 해서 그 근육의 수축이완을 정확하게 하는지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형태는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근육의 길이 변화를 정확하게 해서 자극을 느끼는 게 제일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인데 대부분 하다 보면 남자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자 선수들도 무게에 대한 좀 이렇게 집착을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되셨을 때는 저항값을 높게 하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단 저항값을 낮게 해서 반복수가 증가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증가되더라도 어깨 후면의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라는 점검을 먼저 한 후에 거기에 관련된 루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체는 이제 중량을 올리는 운동 방법을 지금 네. 질문을 하셨는데 뭐 지금 현재 스쿼트는 하체 운동은 이제 스쿼트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보통 한 무게를 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80이라고 하면 복무게가 20에 양쪽에 20kg를 하면 이게 총 20, 20, 60kg거든요. 거기에 10 해서 총 80kg를 하신다고요. 그럼 상당히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적은 무게를 하시는 정도는 아니신데, 이것보다 더 많은 중량을 쳐서 하체 근력을 키우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아까처럼 네.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근육량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스포츠 모델로서 그러니까 차후의 종목은 바뀔지언정 지금은 현재는 스포츠 모델을 하반기 때 나가신다고 네. 했기 때문에 다리가 과도하게 근육량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퇴부 뭐 쿼드라이셉 대퇴사두 대퇴부 전면이나 대등근이나 뭐 대퇴 후면에 사용 빈도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각도라든가 네.
정확하게 그 동작을 취하고 계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량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뭐 파워리프터들이 쓰는 방법도 있고 무게를 전혀 치지 않고도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의 강 안정성을 통해서 자극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정확감이 올라왔을 때 중심이 잘 잡혔기 때문에 허리나 그런 쪽에 부담이 덜 없이 대퇴부의 자극으로 무게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진행해서 좀 더 다리 훈련에 도움될 수 있도록 뭐 오늘 프로그램 한번 짜보겠습니다. 하반기 스포츠 모델 부분은 그러면 대회를 어느 대회를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10월쯤인데. 예, 10월이면 뭐 시도 대회를 네.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 네네. 대회인 것 같고요. 포즈는 그럼 별도로 연습을 하신 게 많이 있으신가요? 제일 또 이 중요한 게 스포츠 모델 부분은 포징이 예.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포징이 또 이 명확하게 스포츠 모델 부분은 이 바디빌딩처럼 7가지 1번부터 7번 포즈를 해서 어디 부위를 보려고 하는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프론트 포즈하고 뭐 좀 이렇게 예, 나오는 요강에 따라 다르겠지만 측면 포즈하고 백 포즈를 잡았을 때 전반적으로 비율과 대칭을 많이 보고 그런 스포츠 모델에 필요한 옷과 몸과 이 잘 조화가 잘 맞는지 그리고 도구, 소도구를 스포츠 소도구를 이용해서 잘 매치가 돼서 퍼포먼스가 강하지. 대부분 비율과 뭐 그런 전반적인 그런 신체적인 거가 한 뭐 60% 막 많긴 한 70%도 보는 데도 있지만 이런 퍼포먼스 부분도 스포츠 모델은 30에서 40%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회마다 모집 요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비키니나 피지크 같은 종목하고 달리 스포츠 모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해서 여성미를 강조하면서 적당한 근육을 갖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상, 거기에 맞는 포징 그런 것도 구상을 하셔야지만 운동한 만큼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시고 상위 점수를 얻어서 앞으로 스포츠 모델 부분에서는 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짧지만 어떠셨나요? 방향성은 지금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제가 좀, 앞으로 네. 운동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네. 많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네. 이따 잠시 좀 쉬었다가 이제 운동에 관련된 거는 이제 주로 여성 선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같은 부위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컴파운드 세트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 컴파운드 세트가 뭐 어깨나 등이나 뭐 대흉근 가슴 근육이나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치약 부위가 있다고 하면 그 치약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동작들을 같이 묶어서 조금 더 섬세한 근육의 모양새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진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